알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내신 시험이겠죠. 내신 점수요. 객관적인 점수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표가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아마 성적표를 또 1학년 때 받아보셨고요. 그리고 2학년 올라와서도 1학기 또 중간고사 성적표도 조금 받으셨을 텐데 점수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필평가 1차와 2차, 중간과 기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독후활동, 논술에서 논술 수익평가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수익평가들이 한 30점에서 40점, 뭐 적게는 20점 이런 식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영어 한번 보내서 결국에는 한 98점 맞았어요. 달달 외우고 기말고사 때도 그냥 한해 만에 하면서 아무튼 95점 받았습니다. 이러면 사실 A는 룰인데 엉뚱하게 논술 뭐 수익평가 같은 데서 점수가 감점이 된다거나 해서 90점 초반대라든가 80점 후반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익평가 평가 항목을 저희가 좀 챙겨드린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정말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다 A등급이고 수학 하나만 B등급이고, 그쵸? 그리고 원점수에서 뭐 과목 평균 그리고 표준 점수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성적표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이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내신을 잘 보는 데 있어서 일단 뭐 주요 과목은 물론이지만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습 방법을 또 익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 과목에 대해서도 얘가 어떻게 잘 준비를 하고 시험 플랜을 잘 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딸도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공부를 막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애가 아닌데 중학교 오니까 막 밤을 새고 뭐 계획을 짜고 뭐 노트 필기를 하는데 되게 가짜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해서 그냥 좀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막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애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조금씩 약간 빈틈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막 챙겨주기보다는 1학년이라서 1학년들은 또 점수가 안 들어가니까 시행착오를 해보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고 자기를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어찌됐건 첫 번째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험 범위에 대한 파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가면은 완전 여실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한 과목당 시험 범위가 단순하지가 않죠.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교과서 3과목 프린트 기껏 해봤자 2장 뭐 이 정도인데 고등학교 가면은 예일여고 인근에 있는 예일여고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3과목 모의고사가 1과목 그리고 그 부교재가 한 권에서 뭐 챕터가 5개 그리고 능률복합 어원편에 15과목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5문항 이것이 시험 범위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어디서 뭐가 나오고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묻지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특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교과서지만 어떤 평가 방법은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플래너입니다. 플래너는 뭐 어머님들과 제 소원이죠. 사실은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특히 남자애들 치고는 플래너를 제대로 하는 애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플래너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항목별 정리가 좀 필요하고 일정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 플랜, 직전 준비, 시험 범위에 한해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험 전달에는 뭘 해야 될까요? 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강조하셨는지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아이콘택을 통해서 아니면 유도 질문을 통해서 뭐 얼마든지 유포를 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모르는 거죠. 몰라! 일찍 끝났다! 가자! 이러고 가자고. 자, 기출문제만 풀어보더라도 사실은 중학교 내신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진짜 그렇지 않나요? 더더욱 그렇군요. 어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본문 암기가 뭐 거의 뭐 80% 이상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 암기를요, 다들 아시죠? 영어 제대로 공부하려면 면접문도 외우고 다 외워야 되잖아요. 하나의 그 스토리를 다 외우는 것만큼 제대로 된 공부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시험 기간이 아니면 언제 외우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고등부에서도 그냥 본문을 다 암기를 시켜버려요. 지문이 한 6장, 7장 페이지지만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렇지만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충분히. 못 외우는 애가 거의 없어요. 공부를 못하든 애든 잘하는 아이든. 그래서 암기, 이런 부분까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1학년 때 이미 아이들은 지금 현재 2학년을 하고 계시니까 뭐 시험의 결과와 내용에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뭐 시행착오도 했을 것이고 자기만의 스타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플랜을 만들고 실행해야 시험 적절에 뭘 할 수 있는지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얘는 시험을 지난 중간고사 때 처음 보니까 어땠냐면 너무 웃긴 게 시험 때 좀 일찍 끝나잖아요. 근데 시험 전날에는 자기 무슨 수능 보는 애도 아닌데 막 10시에 자요. 나 뭐 이렇게 일찍 자. 얘 시험 봐야 되니까 이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 평상시 12시라는 이렇게 자고 너무 긴장이 막 울어요. 눈물이 막 나고 얘기가 젖어 있어. 그러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야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이거 네가 겪어야 될 거고 뭐 기도한다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월화수 시험을 보는데 일찍 끝난다고 친구들이랑 좀 놀다 오게 돼요. 월요일 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야 빨리 와. 지금 밥 먹고 빨리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몰라요. 근데 한번 치르고 나니까 이제 좀 아는 거예요. 뭐에서 많이 나오고 주간식은 어디서 나오고 이번에 또 암기 과목을 보니까 은미체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외운 게 많은데 이걸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건 은미체 기간은 응용이 안 나와. 그냥 단순 암기야. 그래서 암기만 하면 그냥 100점을 맞는 과목이야. 공부량은 많지만 그러니까 정말 게으르면 틀리고 열심히 반복하면 맞추는 머리에 좋고 나쁨의 다름이 아니야. 얘기해 주니까 약간 부담이 덜하달까. 이미 어머님들은 저보다 선배이시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시행착오로 겪었고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는 내용일 테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내신평가 방법,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첨부자료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서플리먼트를 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적인 학습 경험은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저희가 내신할 때는 일단 문법.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어려운 게 문법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 문법이 언제까지 속을 썩이냐면은 뭐 대입 들어갈 때까지 속을 썩입니다, 사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요. 당연히 첫 입학해갖고 중간고사 때는 너무 쉽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예일이나 뭐 송실이나 충암이나 이런 인근의 고등학교들도 중간고사 때 되게 쉬웠어요. 90점 넘고 80점 넘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기말은 어떤가요? 중간기말 합산해야 되고 이 A등급, B등급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1등급, 2등급 나눠야 되니까 아직 고등학교는 지금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말고사 당연히 어렵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실 때 좀 어렵게 된다는 건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내야 되는 거죠? 문법을 내면 돼요. 영점을 내면 그냥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애들이 S 안 쓰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단순해요, 아주. 그래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문법은 아이들이 혼자서 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 챕터가 정해져 있지만 디테일한 설명, 또 예상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냈을 때 난이도 조절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설명을 당연히 하죠. 아이들도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서술형 주관식, 또 문법, 영작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암기하는 거죠. 거의 완벽하게 외워야죠. 완벽하게 계속 거듭해서. 자,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조금 비중이 다른데요. 지난 중간고사 중등부 안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별로 한 4-5개 학교씩 다 분담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플렉션을 합니다. 평가를 해요. 이 학교는 어떤 스타일로 냈고 이번 난이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난 중간고사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회화 표현에서 은근히 40% 이상을 낸 학교들이 나타났어요. 두 개 학교 정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낸다. 부분보다 굉장히 많이 내는 학교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이미 공유가 된 상황이에요. 기말하기 전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문과 문법을 암기하는 게 70-80% 이것만 해갖고는 이제 80점 맞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있는 회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20-30%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때 40% 내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객관식으로 내는 경우가 60-70%, 주간식은 30-40% 이렇게 내고, 또 이제 기말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죠. 부분 점수에 대한 난이도를 1점짜리, 2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속아내는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해야지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만 막 외워가지고 보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 손을 떼는 순간 본인은 그냥 그렇게밖에 공부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마디씩을 학부모님들 도와주시고
학원에서도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밴드에 이 사진을 올려놨더니 폭발적인 학부모님들의 어떤 찬사와 격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바로 플래너와 같은 내용인데요. 딱 봐도 그냥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은 뭐 과목마다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그 공부해야 될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은 내신 대비 O2라는 뭐 교재를 통해서 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푼다 이런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6단원의 학습지 풀어보기, 5단원의 학습지 풀어보기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루하루 다 세워서 체크를 하는 바람직한 케이스죠. 자, 성공적인 학습의 경험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단 기본이 되고요. 우리 써드린 것처럼 뭐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사항들, 학생평가의 성취담의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러브 유도를 좀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교과적